현대자동차가 올 1월에서 10월 60%에 육박하는 시장 점유율로 세계 수소차 판매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. 에너지 시장 조사 업체 SNE 리서치는 오늘 현대차가 이 기간 수소차 넥소를 9,591대 팔아 작년과 비교했을 때 21.7%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. 시장 점유율도 59.2%로 압도적입니다. 올해 1월부터 10월 세계 각국에 등록된 수소차의 총 판매 대수는 11,195대로 작년보다 1,316대 증가했습니다. 현대차는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이 전기차에 집중되고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등 여러 악재가 거듭된 가운데 넥소의 꾸준한 판매량을 앞세워 유일하게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.